롤렉스의 역사, 롤렉스의 가치, 감성 등등 공부하고 롤렉스를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를 찾는 사람은 장담합니다. 100% 이 가치를 알고 그게 좋아서 구매하는 겁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 1400만원, 티파니 1300만원, 반클리프 앤 아펠 400만원, 좀 약하다고요? 이것만 400이고 이렇게 합치면 1000만원이 넘죠. 근데 이런 비싼 목걸이는 전부 여성스럽습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여유가 있다면 이런 목걸이나 반지보다 시계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남자분들이 시계만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목걸이, 반지처럼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롤렉스처럼 비싸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구하기도 어렵고 남성스러운 액세서리, 이런 취향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순수한 예술가가 만든 액세서리, 돈이 있어도 구매하기 어려운 오늘은 브랜드 고로스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 도쿄에서 고로 타카하시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고로는 고철을 모아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직접 프레임까지 깎아서 글라이더도 만들고 그 글라이더로 대회에 나가 상을 받고 상 받은 돈으로 재료를 사서 더 큰 글라이더를 만들기도 했죠. 고로의 손은 머리보다 빨랐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뭔가 만들어냈죠. 그런 고로가 중학생이 되고 인생을 결정하는 운명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고로는 여름 캠프 도중 기숙사에서 우연히 망치질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가죽공예를 하는 미국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로는 가죽공예에 빠져버렸고 캠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너무 재밌었죠. 미군은 그런 고로가 좋았는지 고로에게 가죽공예를 가르쳐줍니다. 가죽의 모양을 낼 때는 칼을 쓰면 안 돼. 그러면 그 부위가 약해져. 이 베벨링 장비로 하나하나 망치로 두드려야 돼. 고로는 가죽에 완전히 몰두해서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방을 찾아갑니다. 고로와 미군은 친구가 되었고 그 군인이 미국으로 복귀할 때까지 우정은 계속됩니다. 미군은 돌아가기 직전 고로에게 자신의 도구 7개를 건네줍니다. 미군이 남긴 이 작은 호의가 고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중학교를 졸업한 고로는 가죽공예에 몰두하다 16살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배운 가죽공예를 이용한 사업이었죠. 미군이 남겨준 도구로 가죽벨트를 만들고 미군에게 배운 기술로 그 위에 서양식 꽃무늬를 새깁니다. 그리고 그 벨트를 납품할 가게를 찾아다니죠. 그때가 1950년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일본이 미국을 동경하던 시기였죠. 미국의 경제, 문화, 패션 등등 미국스러운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스러운 옷을 파는 가게도 있었죠. 고로는 자기가 만든 벨트를 팔기 위해 미국 군복을 판매하는 상점에 갑니다. 어서오소. 저기... 에? 그 벨트는 뭡니까? 제가 만든 건데요. 개쩌는데? 그 얼마입니까? 900엔이요. 오케이, 100개 주문할게요. 만들어주세요. 돈 돈이... 그 벨트의 원가는 180엔이었고 고로는 덕분에 약 7만엔을 벌었죠.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고로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고로의 벨트를 900엔에 매입한 사장은 1800엔에 팔았지만요. 그 후에 모형 총이 유행하면서 고로는 총을 담는 총기 벨트도 만들었고 이건 역시 아주 잘 팔렸죠. 그때까지 고로는 집 계단 사이에서 작업했지만 고로의 작품들이 잘 판매되면서 작업실을 구하고 1956년 본격적으로 브랜드 고로스를 만듭니다. 그때 고로는 겨우 18살이었죠. 고로는 이전까지 주로 가죽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때부터 은 세공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죽 제품이라도 이렇게 금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직접 세공한 은으로 채우죠. 고로는 판매에 열중하기보다 이렇게 가죽의 모양을 새기고 은을 세공하는 작업에만 열중합니다. 그게 가장 재밌고 좋았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장인이라고 부르죠. 1966년 고로는 아오야마에 매장을 차립니다. 보통 매장을 차리면 여러가지 가구나 소품으로 매장을 꾸미지만 고로는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이나 의자 등등 모든 것이 고로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고로가 만든 가방과 벨트까지 매장은 완전히 고로의 세계관이었죠. 고로는 매장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동차도 직접 개조했습니다. 모든 좌석을 가죽으로 바꿨고 내부도 고로의 취향으로 바꿨죠. 근데 어느 날 그 차를 본 사람이 고로에게 이렇게 개조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고 고로는 내가 직접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 차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됨? 절대 안 됨. 제발. 남자는 계속 졸랐지만 고로는 계속해서 팔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 차랑 바꾸자고 합니다. 그 차는 콜벳 스팅레이였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가 1960년대인데 딱 봐도 비싸 보이죠. 지금도 나오는데 가격이 7천만원에 배기량이 6100cc입니다. 고로는 차를 바꾸기로 했고 그 콜벳을 고로 스타일로 바꿨죠. 1967년 그 당시 1달러가 360엔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기엔 너무 많은 돈이 들었죠. 하지만 고로는 처음으로 뉴욕 여행을 떠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메리칸 인디언
유럽 문화를 좋아했고 고로 역시 미국 문화를 동경했기 때문이었죠. 뉴욕을 가자마자 찾아간 곳은 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인디언들의 복장과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구경했고 고로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거기서 영감을 얻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매일같이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인디언 스타일로요. 당시 일본인들도 미국 문화를 동경했고 그런 고로의 벨트도 계속해서 판매됩니다. 고로는 번 돈으로 또다시 미국, 이번엔 애리조나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막힌 인연이 펼쳐지죠. 여행을 하던 고로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가방 어디 거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요. 혹시 괜찮다면 제 가게로 오시겠어요? 고로는 그 남자 제드를 따라갔죠. 제드는 은세공사였고 고로에게 제안합니다. 내 세공 기술을 당신이 만든 가방과 교환하고 싶소. 고로는 흔쾌히 동의했고 은화를 이용해 콘초를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죠. 콘초는 이렇게 생긴 장신구인데 보통 벨트, 모자, 옷을 장식할 때 쓰입니다. 이건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물 교환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게 바로 고로가 좋아하는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였죠. 고로가 인디언의 진심인 걸 느꼈는지 제드는 실제 인디언 나바호 부족을 소개시켜줍니다. 그 부족은 아메리칸 인디언 주얼리의 선구자였고 고로는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죠. 다음 미국 여행은 뉴멕시코였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인디언들을 찾았는데요. 우연히 들어간 상점에서 독수리 깃털을 발견합니다. 고로는 바로 이거 얼마예요? 아무한테나 안 팔아요. 독수리 깃털은 인디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팔지 않는다고 했죠. 깃털이 너무 갖고 싶었던 고로는 물물 교환을 생각해냈고 제 독수리 반지와 교환하실래요? 오케이. 고로는 너무나도 기뻤고 뉴멕시코에 올 때마다 자신의 반지와 깃털을 교환해서 이렇게 생긴 모자를 만들기도 했죠. 고로는 계속해서 인디언들의 문화를 찾아다녔고 이번엔 지인의 소개로 라코타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디언 문화도 경험했고 그 문화를 사랑한 고로는 그 부족에게 진심으로 인디언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진심이 느껴졌는지 라코타 부족은 고로를 받아주죠. 하지만 진짜 인디언이 되려면 그 부족의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몸과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난로에 앉아 오랜 시간 땀을 빼냈죠. 고로에게 몸이 아프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버팁니다.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던 고로는 의식이 들락날락해졌을 때 독수리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바위에 걸터앉아 고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했죠. 의식이 끝난 고로는 담배 한 대를 피고 진정한 라코타 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코타 부족의 썬댄스, 세레머니도 할 수 있었죠. 일본인 최초가 아니라 라코타 부족이 아닌 사람 중 최초로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새 부족원이 된 고로는 라코타에게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은 옐로우 이글, 노란 독수리란 뜻이었죠. 그때 고로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다시 7년 전 일본, 33살의 고로로 가볼게요. 33살의 고로는 매장을 하라주쿠로 옮깁니다. 콘초로 장식한 가죽 벨트, 지갑, 가방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세공 기술로 은으로 만든 액세서리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독수리 깃털입니다. 진짜 깃털 말고 하나하나 긁어서 만든 독수리 깃털 모양의 주얼리였죠. 반지던 목걸이던 독수리 깃털 모양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판매가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진짜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고로는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고 고객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훔쳐가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결국 가게 문을 잠궈버리고 한 명씩 혹은 한 팀씩만 손님을 받아버립니다. 때문에 가게 앞 가드레일에 엄청나게 긴 줄이 만들어지고 이 줄 역시 고로스의 문화로 굳어지게 됩니다. 고로는 마감 시간이 되면 이 가드레일에 왔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였죠. 근데 어느 겨울날 고로가 이 가드레일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기다려주는 손님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로는 친구들을 불러 이곳에 긴 통나무를 설치했죠. 그날부터 사람들은 통나무에 앉아 줄을 기다리는 또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정부가 치워버리긴 했지만 줄을 치워버릴 순 없었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렸던 고로스, 그리고 모든 제품을 손으로 만드는 고로, 그에게도 비극이 닥칩니다. 1980년대 어느 겨울, 고로는 작업하다 손이 시려워 책상 위에 화로를 올리다 넘어뜨립니다. 석탄이 다리에 떨어져 옷에 불이 붙어버리죠. 불을 끄려 했지만 불은 점점 번졌고 고로는 의식을 잃습니다. 그때 고로의 강아지가 마당에서 계속해서 짖은 덕분에 지나가던 신부님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불 속에 있는 고로를 구했죠.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됩니다.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하는 고로에겐 치명상이었죠. 가게를 접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고로는 작업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다친 손에 망치를 묶고 작업을 시작했고 결국 하늘을 나는 독수리 메탈을 만듭니다. 멘토였던 주지스님이 그걸 보고 은은 음이요 금은 양이다 라고 하며 음양의 조화를 얘기해주는데요. 고로는 부상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부상 덕분에 창조활동에 행복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기 때문이죠. 거기서 영감을 얻어 금색 독수리 메탈에 양 옆에는 은과 금으로 깃털을 달아 새로운 목걸이도 완성시킵니다. 90년대, 2000년대가 되면서 일본의 패션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하라주쿠의 옷가게들도 변화했죠. 하지만 그때도 그 이후도 지금까지도 고로스의 매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간판도 없이 길게 줄이 서 있는 채로 말이죠.
어떤 종류가 있는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목걸이 줄을 볼게요. 만만해 보이지만 일단 고로스의 펜던트가 없으면 매장에서 구매하지도 못합니다. 금속이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고리엔 디테일이 들어있습니다. 다소 평범한 고리도 있지만 고로스의 상징인 독수리 모양도 있는데요. 이건 2000년대 초반부터 생산했고 눈은 일부만 새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으로 된 독수리 후크도 있죠. 비싸 보이죠? 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고로스의 상징인 깃털 펜던트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깃털에서 영감을 얻은 펜던트, 가슴 깃털에서 영감을 받은 하트 펜던트, 그리고 꼬리 깃털에서 영감을 받은 펜던트가 있습니다. 날개 깃털에서 영감을 얻은 게 가장 유명한데요. 에릭 클립튼, 에드 시런 등등 유명한 가수들 조금 덜 와닿으시나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도 착용합니다. 방향도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방향이 있어 같이 착용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왼쪽만 두 개 있으면 조금 이상하겠죠. 독수리 발톱부터 토끼석이 박힌 깃털, 금 은색 혼합 등등 정말 많은 디자인의 깃털 펜던트가 있습니다. 100만원대 깃털도 있지만 희귀도나 인기도에 따라 1,000만원대, 심지어 억까지 달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펜던트로는 이런 콘초 모양이나 성게 펜던트도 있습니다. 가격대는 80에서 100만원대인데요. 문제는 이건 메인이라기보다 깃털 펜던트를 꾸미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조합을 맞추기 위해서죠. 이렇게 조합하면 2,000만원이네요. 반지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디자인은 이 깃털 모양과 독수리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깃털이라고요? 네, 그게 더 비쌉니다. 완전 금색 깃털, 그리고 두 줄로 감은 디자인은 2000년대 초반에 단종됐습니다. 그러니 가격도 비싸죠. 독수리 반지는 고로스의 가장 오래된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고로가 진짜 독수리 깃털을 얻기 위해 교환한 반지가 이 반지죠. 목걸이는 줄도 사야 하고 펜던트도 사야 하고 펜던트 하나만 있으면 허전하니 여러가지 사고 그러면 몇백, 몇천만원 하죠. 그래서 보통 고로스 입문자들은 이 반지로 입문을 합니다. 고로스의 제품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을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현대 패션과도 꽤 어울립니다. 어울린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지만 패션쇼에 나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죠. 가게 운영 방침. 고로스의 매장은 전 세계에 단 한 곳, 1972년부터 하라주쿠에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가게를 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순 없는데요. 먼저 추첨을 합니다. 근데 추첨에 참여하려면 신분증,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전기세 고지서 같은 걸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자일 경우에 말이죠. 해외 거주자는 여권과 비행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7월에는 해외 거주자가 추첨하지도 못하네요. 어쨌든 이 추첨에 성공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직원에게 요청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걸 제외하면 줄을 이탈해서도 안 되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짜증을 내지 않고 옆 사람과 고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줄 자체가 하나의 문화인 거죠. 지금도 한 번에 한 명 혹은 한 팀만 입장하고 들어가면 고로의 직원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손님에 따라 구매도 제한합니다. 고로스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혹은 되팔이를 하려는 건 아닌지에 따라 한정적으로 판매하죠. 손님을 어떻게 다 판별하냐고요? 매장에서 이루어진 구매나 수리를 모두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구매는 전부 현금으로 결제하며 따로 쇼핑백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착용을 요청하죠. 기술이 뛰어난 물건은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진 잘 모릅니다. 당연히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 장인이 어떤 정신이 있는지,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고로는 인디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일원이 되었고 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접 만든 창작물, 고로스, 이런 게 예술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롤렉스인가요? 아니면 고로스인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이 롤렉스를 선택하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고로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인디언이 뭔지 관심이 생겨서 그 문화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취향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렉스 진짜 취향이신가요? 아니면 그것밖에 선택권이 없어서 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요정을 함께 해주셨다면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